제사장의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 민수기 18장 8절로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의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한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이니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뭐가 제사 제도가 참 복잡하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 이 제목이 이제 중요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다른 지파들은 다 땅을 분배받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먹고 그것을 이제 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레위 백성들은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주제는 하나님은 자신에게 바친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을 주심으로써 친히 분깃이 되신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은 땅은 분배받지 못했지만 하나님 자신이 유업이 되시고 분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번 늘 하는 거지만 새벽 기도 때 하는 거지만 핵심 질문은 제사장의 몫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인가? 자, 제사장들에게 유업을 나누어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 대신에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답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들으시면서 벌써 답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레위 지파가 나오지만 나는 레위 지파랑 상관없다가 아니라 신약 시대 때 우리가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원리가 이제 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만 삽니다. 우리 복음송에도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뭐, 예, 은혜 아니면 내가 설수 없고 살수 없고 한 걸음도 걸어가지 못한다. 예, 그 복음송의 고백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나온 거죠.
은혜로만 삽니다.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어떻게 이제 기억하는가 하면 제사장과 하나님이 레위인을 딱 세우셨습니다. 아무 땅도 안 주고 그러면서 가장 위험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생각해 본 대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치 그 뭐죠? 예.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과 같이 원자력 발전소가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서 그 화력 발전소보다도 훨씬 더 이게 엄청난 에너지를 내잖아요. 그렇지만 이걸 잘못 다루면은 엄청난 재앙이 되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잘 섬기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복과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원자력 그게 잘못 분출이 되면은 예,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어마어마한 그 원자력이 잘못 방출이 되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냥 막 예, 그 장애인들이 되고 몸에 엄청난 피해를 입듯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한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서 참 축복되면서도 이게 이제 위험한 거죠. 바로 하나님 곁에서 섬기는 일이. 그래서 교회도 오늘날 중직자가 참 큰 특권과 하나님의 큰 은혜지만 이게 또 중직자는 책임이 더 커요. 특권도 크고 권리도 의무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 잘못 섬기면은 이제 선생된 자가 하나님 앞에 더 책임이 크다고 이제 야고보서 예 말씀하고 있잖아요. 3장 1절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를 책임집니까? 레위인들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예, 하나님께서 딱 택하시고 너희들은 뭐 다른 것 농사짓지 말고 나를 섬기는 일 성막을 섬기는 일만 제단에서 제사드리는 일에만 너희들이 수종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이 먹고 그들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받는 것은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그래서 사례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거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일한 것의 대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찰 안에서 어느 한 교회에서도 막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또는 다른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당회에서 다른 장로님들이 목사를 고용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고용했다. 너는 피고용이니까 말을 들어라. 말 안 들으면 월급 안 준다. 다른 회사, 세상의 원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잘라낸다. 아웃. 네. 잘라낸다. 네. 말 안 들으면 쫓아낸다. 이게 이제 세상 원리가 이제 들어온 거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목사님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걸 이제 계속하는지 계속 능력 있는 목사 말씀 잘 전하 아이고 이 말씀이 왜 저렇노 그러면 이제 은혜로 목사가 됐고 은혜로 파송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설교를 잘 할 수 있는 목사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시는 거야. 그래도 계속하면 하나님이 옮기시는 것도 하나님이 옮기세요. 근데 그걸 인간이 억지로 몰아내려고 그러면요. 거기서 이제 막 문제가 생기는 거죠. 기도해서 변화되든지 하나님이 보내시고 또 보내실 곳이 또 있거든요. 보내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맞는 목사님 보내시든지 이 원리를 이제 잘 이제 알고 있지 못하면 이제 자꾸 교회가 이제 막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자주 바뀌는 교회는 또 자주 바뀌죠, 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로 예, 제가 이제 26년인가 27년째 참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근데 나중에 가면 이제 또 이 원리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영원한 몫이 있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않은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친 재물 중에서 일부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 말씀 중에 읽으시면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태우지 않은 거, 이제 번제로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다 태워버렸는데 그거 뭐 제가 됐는데 그건 이제 받아서 먹을 수가 없죠. 근데 제사 중에는 태우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지성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예물이란 뜻이죠. 지성물은 모두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중에 보시면 제사장의 가족들도 이것을 이제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직은 뭐라 그랬죠? 선물입니다. 지난번에 계속 배운 대로 레위 자손이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론이 잘나서가 아니라 큰 허물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으로 이끌었던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진멸당할 뻔한 모세를 제외하고 다 진멸당할 뻔한 위기를 만든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하나님이 뭐 잘난 거 보시고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세우시는 거예요. 은혜로. 왜 날 사랑하나. 그 또 복음송처럼 왜 날 사랑하는지.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사랑할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하여 주신 거죠.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신 거죠. 그게 이제 은혜죠. 은혜. 택함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택해 주셨으니까 은혜죠. 택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택하셨으면 이거 은혜 아닙니다. 그 자격, 그 무엇, 그것 때문에 택하셨으니까 이건 은혜 아니에요. 근데 맨 첫 마디가 제가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물들, 지성물 중에서 주시는 그 먹을 것들 또는 특별한 예물을 갖고 온다 그랬습니다. 특별한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도 너희가 가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유도 다 선물입니다. 은혜로. 너희들이 특별히 수고하니까 그 수고한 대가로 주겠다. 그러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이들도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이런 귀한 직분을 주셔서 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선물로 여길 때 의미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선물로 주셨구나. 제사장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우리가 제사장들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게 한 것은 우리가 뭘 주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교회에서 이게 이제 막 고용인처럼 월급 주니까 너는 월급쟁이야. 우리 교회 고용된 월급쟁이야. 이런 의식과 이런 태도로 하면 이게 성경에서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선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으로 여길 때 이제 관계가 정말 이제 성경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의미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목사와 교회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세상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말 안 들어? 또는 뭐 일 잘 못해? 그러면은 뭐가 이제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은 그냥 인간적으로 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나가라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세상 속에서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이 은혜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보내신 파송한 사역자도 아니고 교인들도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또는 성도 목사도 내게 이 목사의 직분을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아니고 나는 월급쟁이로 여기서 내가 설교하고 뭐 신방하고 뭐 교회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 월급 받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여기 목사로 왔다.
이러면 이게 또 세상 그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관계가 되면 이게 이제 교회가 아닌 거죠.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 가족의 영원한 몫인데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에 드린 이제 거제물, 거제물이라는 건 이제 거제물이라는 게 그 흔든 요자가 요제물이 있고 거제물이 있고 예, 이제 들어올리다 거제물은 이제 뭐 다리 같은 걸 갖다가 예물에 그 제사 드린 그 짐승 제물에 뭐 뒷다리 같은 걸 들어올리는 거 아마 요제물은 이게 흔드는 거죠. 이 뭐 자건 흔들어요. 그 뜻도 이제 제가 레위기 할 때 설교를 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헌신의 뜻이죠. 헌신한다는 뜻이에요. 들어올린다, 뭐 흔들어서 바치고 있는 계령인데 지금은 다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다 이걸 이루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 속에 이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복잡한 거 다 예, 뭐 신학 교수 될 거 아니면 외울 필요도 없어요. 제사장 가족 전체가 이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쓸 것을 그걸로 공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백성들이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드리는 순간 그들의 손을 떠난 거예요.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들의 손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 저 김 집사님이 갖고 온 거네. 박 집사님이 갖고 온 거 박 집사님이 나한테 공급해 줬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셨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은혜로 먹이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서 월급 받아서 내가 먹고 사는 거다가 아니고 직장도 월급도 다 은혜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내가 벌어서 내가 한 거니까 내 끼다. 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장하게 되고 이건 내 거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크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실은 먹이시는 거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신약시대 때. 그리고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택하신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시대 때. 새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된 이스라엘이고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러나 구약시대 때도 사실은 깊이 보면 영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거듭남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참 사랑하는 자가 진정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남은 자 사상이잖아요. 이 혈통으로 이스라엘 또 이 시간 또 이걸 또 깊이 하면 곁으로 빠지니까 그리고 아무튼 우리가 이제 새 이스라엘이고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피가 우리에게 섞이지 않았죠. 근데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예, 영적인 후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래서 이스라엘이 만민 중에서 선민으로 부름받은 것처럼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이스라엘 중에서 또 선택을 받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 바치는 이스라엘의 제물이 제사장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너의 내가 분깃이다.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분깃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기업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를 자녀된 너희를 내가 어찌 공중 나는 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막 아둥바둥 내가 막 내 목숨 내가 유지하겠다고 몸부림치는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하면 우선순위의 문제죠. 공중나는 새가 새를 먹이신다 그랬지 전기줄에 가만히 게으르게 앉아있는 새를 먹이신다 그러진 않으셨어요. 근데 시편에 보시면 새가 싹 가는데 먹을 것을 찾아서 딱 날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먹을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그 새 한 마리가 아무리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먹을 걸 못 찾아 그 다음 날도 계속 그럼 굶어 죽겠죠. 근데 그 새가 먹을 벌레와 먹을 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랬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근데 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죠. 조물주도 피조물도 먹이시는데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서도 자녀예요. 그런데 자녀를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피조물을 먹이시면 자녀는 당연히 먹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약 시대 때는 분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이 땅에서 부모로부터 한 푼 물려받은 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가져오실 그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의 기업인데요.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하나님 안에 만유가 있으시잖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버리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 되시고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껏 한 푼 못 받아도 뭐 억울해할 필요도 없고 뭐 나는 왜 이렇게 하나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흙수저로 태어났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황금 수저를 다이아몬드 수저를 영적으로 말이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뭐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겁니다. 공간도 있고 거기에는 실제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 다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 이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약속으로 받았는데요. 뭐 약속으로 다 누릴 건데요. 뭐 이 세상에서는요. 눈 깜짝할 시에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인생인데요. 밤의 한 경점과 같다. 시편 90편에서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지나가는 이 땅 위에서 세상 거 그거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져 버릴 것 구한다고 하늘의 놀라운 유업을 내팽겨치고 거기에는 얼굴 돌리고 세상에 코를 박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 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얼마나 든든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넉넉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은 영적 레위인이고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전기자리에 게으르게 앉아있는 새가 먹을 것 주의소가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럼 이제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기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주 앞으로 전도축제가 다가왔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향기 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일꾼 세우는 게 4월달에 있습니다. 일꾼 투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학생들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 참 은혜 받고 또 우리가 그들을 잘 또 말씀으로 세워서 학습교인으로 세례교인으로 또 하나님의 추수할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며 축복받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위에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봄이 오는 이 길목에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택함 받았습니다.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